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의 사람을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면 그 분야가 발전합니다. 모든 분야가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만, 요셉 때문에 전 애굽이 살고, 다니엘 때문에 전 바벨론이 살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이 스포츠 분야에도 농구도 한 사람만 만약에 대단한 분이 나오면 대한민국 농구가 다 삽니다. 세계에 그냥 전 대한민국이 농구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한 명만 나오면 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나라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분야는, 전문 분야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다 그러면 모집을 안 합니다. 원래로는 대통령이 여기에 누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아주 귀한 분을 찾아가. 날 좀 도와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찾아가지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몇만 명이 모집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 세울 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 발견만 하면, 정말 이 비서실장을 잘 만나면 그 나라가, 정부가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일어나. 사람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분야는 전문가를 세워야지. 그래서 독재국가가 못 되는 거는 전문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세우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절대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감독을 세울 때 농구를 잘 아는 분 세워야 되는데, 자기한테 충성하는 분을 세우니까 자기에게는 충성하죠. 그럼 농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장에 가서 어떻게 하냐. 야, 공 열심히 던져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문 분야는 무식한 사람을 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명감 있고 열심히 있고 정직한 분을 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전문 분야는 전문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하면 다 전문 분야가 되는 거예요. 미개할 때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다 되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되고, 뭐 우리나라도 애국만 하면 되고 열심으로 살면 되는데, 전문화가 되면 이거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에게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 그럼 영성교회는 전문적인 모든 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각 분야에서 일해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일절 교인이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하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와가지고 명성교회 두들기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상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겠어요?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군인들 두들겨 패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 그 군대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십자가의 군병,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기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도 그 애굽의 왕이 건들다가 혼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왕을 하나님 막 죽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분야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와 같아서 그 각 지체의 특성이 다 자기 역할을 잘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잘 찾으시는 거예요. 전국을 세계를 보면서 요새 인공위성이 세계를 다 보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생각 내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가 나오니까 뭐 MRI가 나오니까 뭐 사람 속도 다 들여다보듯이 그러나 마음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 내 입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딱 스위치 누르면 내 입에서 스스로가 좀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 한 걸 말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게 돼 있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를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억제를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몸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줄줄이 다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누가 추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아무도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도 몰랐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어린데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나라의 장래 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주의 종들이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택한 사람 아니 영적인 사람 아들이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18살 되었을 때 벌써 밤마다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밤마다 오는 거예요. 16살 새벽종 칠 때도 1분도 안 틀리는 거예요. 딱 깨워져. 눈 뜨면 1, 2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군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에 일어난 훈련소에서도 일어난 여러분 군에 가보세요. 그 옛날에 잠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매일 밤 1시 반을 1시간 반을 보초를 세운다고요. 밤중에 일어나 서고 잡아요. 그 토막 잠 얼마 돼요. 그런데 딱 깨워주는 거예요. 딱 뜨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찾아와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지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딱 택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태 어머니 배에 조성함을 입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즉흥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만세 전에 보내는 것이 다 정해져 있고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 정해놓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였느니라. 아유, 저는 결혼한 일도 없고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너를 잉태하게 한 거야. 다 예비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갔는데 그거 다 시편에 이미 그게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기독교예요. 그래서 반명성이라고, 영원한 반명성이 아니에요. 그놈이 진짜 명성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친명성도 얼마든지 반명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친기독교도 언제나 완전히 반기독교가 될 수 있고, 완전히 반기독교도 나중에 돌아서서 그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한 놈이 이 사울, 바울이라고, 사도바울. 스데반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또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그 도피한 교인을 따라가는, 이 얼마나 지독해요. 사람이 도망가면 가만히 놔둬야지. 도망간 교인들을 따라서 수배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탁 멈춰서요. 큰 빛을, 라이트를 딱 비추고 그 눈이 실명돼 버릴 정도로 탁 비춰. 며칠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완전히 실명돼.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 경건한 교인이 이곳에 피해가지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500문도 가운데 한 명이라고도 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에게 주님 나타나세요. 아나니아야, 예, 다소에 가봐라. 거기에 바울이 있다. 사울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있어요. 네가 안수해봐라.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아, 그 사울이 얼마나 교인들 잔인한 놈인데요. 그놈 자식이 교인들 다 죽이는데요. 지금요. 내가 다 듣고 있는데요. 아니야. 내가 택했어.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내가 택했어. 너 가. 그 사람은 앞으로 온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모든 온 민족을 예수를 믿게 하는, 하는 내가 세우는 위대한 종이야. 그 사람이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야. 엄청난 고생을 해도 복음을 끝까지 전할 내가 예비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아, 그러세요? 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쭉, 잉어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져. 그러더니 눈을 뜨게 되고 다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정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 하나가 예수 믿음으로 온 세계가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구약에 택한 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유대인 한 줄기 이렇게만 내려간 거예요.
2000년 동안 내려와도 이만큼도 번져나가지 않았어요. 딱 그대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택해서 온 세계 교회를 세우는 교회 시대, 복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돌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있듯이 2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 심어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믿으면 천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랍고 놀라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만 놀랍고 그 외에는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하나만 보아지 그 외에는 보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만 행복이지 다른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쁨은 예수 믿는 기쁨은 기쁨이지 그 외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대한민국도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버려요. 천나에 전 세계에 이거 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은 많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같아요. 그래 주의 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저주가 그 집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도 이 침투를 못해. 워낙 철저하게 이 집이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방수가 잘 되고 성이 견고해서 공격을 못해요. 담을 넘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넘지를 못해. 동서남북이 완벽하게 다 도움으로 다 만들어져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면 사탄이 다 알아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고. 주의 종의 집이라고. 마귀가 밖에서 얼른거리지 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것만 아니 천하의 모든 저주가 그 집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에요. 온갖 좋은 것들은 그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천하의 복들이 차를 싣고 차에다 싣고 우마차 성경에 보면 마차에 소가 가득 싣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옛날이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영도다리처럼 들어주는 영도다리 모르세요? 배가 올 때마다 열어줘. 우뚝선 영도다리 갈매기들 놀이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영도다리. 제가 이번에 지난주 부산에 집회 가가지고 그 영도다리 이래 위에서 이래 내려다 본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서울로 오는데 목사님 여기 참 영도다리 위에 커피점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래 보니까 영도다리 지금도 들었다 내렸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만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저주는 일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세계의 모든 거 이거 다 교회를 통해 온 거예요. 교회가 와가지고 대학 세워가지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스포츠를 전부 교회가 데려와가지고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전부 선교사들이 데려와 남녀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성들을 이렇게 온 세계에 진출시키고 다른 나라 이거 못해요 지금도요. 아시아에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는 전혀 이렇게 뭐 일본도 못해요. 교회가 있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에요. 음악 보세요. 세계의 음악계를 한국이 다 듣고 있고요. 영화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영화 돌렸어요. 독립마다 갈 때는 전부 영화 돌려가지고 영화 보려고 교회에 나왔댔어요. 어렸을 때 전부 모든 거 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몰라도 이게 전부 교회가 만든 세계 시장은 세계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 안나 200개국에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다. 다 이 교회를 통해. 만약에 이 교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다 안 무너질 게 없어요. 다 무너지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드려야 할 말씀은 이제 하나인데 사실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주변만 전하다가 주변 머리만 전하다가 다 늘 끝나고 이번 이제 담임 목사가 오늘 미국 갔어요. 아침 비행기로 이제 가는데 브린스톤 그 거기에 이사로 있고 이래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두 주간 동안 저 있는 데 혼나게 생겼어요. 이 영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예. 아멘.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이 20대는 돼야 된다. 신앙은 20대가 되면 용기를 가져. 어쨌든 신약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사는 길 우리 여러분이 위대하게 되는 길은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가져야 돼요. 바울과 같이 교회 세우는 교회 시대. 교회가 가면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스포츠도 따라오고 정치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교회 뒤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앞에 가지 않고 딱 스톱이 되면 모든 것이 스톱되고 교회 문을 닫으면 모든 문이 다 닫고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저희는 직접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으니까 다 닫혀요. 그래요. 몽땅 다 닫히는 거예요. 경제고 뭐고 천하의 거지가 되고요. 소련 여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이 부산에도 서울에도 몸 팔렸고요. 수천 명이 여기에 율락녀로 왔댔어요. 이거 몇 년 전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딸들이 전 세계에 몸 팔려 다닌다라는 거 생각해 봐요. 왜? 교회 문 닫으면 몸 팔게 돼 있어요. 몸만 파는 게 아니야. 그냥 형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교회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다른 용기는 있는데 교회에 대한 용기가 없고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왜 쓰느냐? 하나님 영적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 꿈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따라서 하늘의 별같이 요셉과 같이 꿈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나이 많으면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20대 늦어도 30대 전에 꿈을 가져야 돼요. 예. 늙은이가 꿈꾸는 거는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저거 우리 박성철 장로님하고 신원 예? 같이 만나 식사하는데 20대부터 이미 교회 100개 세우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러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나 대한민국의 100대 교회 록펠러와 같이 나 10,000개 교회 세우겠다 꿈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엉뚱한 요새 이거 이 꿈을 안 꾸면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동성애에 대한 꿈꾸고 이상한 나쁜 꿈만 꿔가지고 자꾸 그런 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나쁜 꿈에서 저주의 꿈에서 어둠의 꿈 멸망 사탄의 꿈에서 건져내는 길이 성령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 꾸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나아봐야 소용 없어요. 어떠한 바울이 얼마나 고난 당합니까?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그 16살, 17살 나이에 골리앗을 겁안내는 거 보십시오. 일절 겁안내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 이만한 거로 돌멩이 가져가가지고 골리앗 이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 승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면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공연히 엉뚱한 꿈 꾸다가 다 그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영적 꿈을 꾸게 하고 할렐루야 명성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나가 제가 이 산골에서 그 꿈꾸면서 이 놀라운 일을 평생에 이루는 거 보십시오. 온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 6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놀라운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꿈 좀 꿔봐요. 교회에 대한 꿈을 따라서 교회에 대한 꿈을 주옵소서. 오늘 바울같이 하나님이 바울 야 아나니아야 내가 준비해서 너는 지금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 오늘 지난번보다 조금 더 줄여서 2분 줄였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다는 못해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가끔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만 하면 내가 나오고 잠들만 하면 그래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들도 헛된 꿈 꾸지 말게 하시고 영적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온 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종의 행로에 평탄케 하시며 안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주의 종을 통하여 어디 가든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골방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지켜주시고 해외 유학생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많습니다. 일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고 강건할지어다. 믿습니다. 학생들 지켜주시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옵시오. 오늘 기도해 주신 귀한 우리 집사님과 그 가문이 교회 중심으로 큰일 일꾼이 되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성가대 길이길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오. 이 땅을 지켜 주시옵시오.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 주시옵시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원 뭉토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